옛 언양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매입을 두고 울주군 의회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간 신중한 사업 추진을 주장하던 야당 의원들과 일부 여당 의원이 울주군의 조속한 매입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나머지 여당 의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운영 중단으로 5년째 방치되고 있는 옛 언양 시외버스 터미널. 울주군은 일찌감치 해당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상 매입비는 200억 원가량. 하지만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이 부지 매입을 추진한 탓에 번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며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야당 의원들이 돌연 터미널 부지의 조속한 매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올 연말 복합환승센터가 착공되면 터미널 땅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올 연말 KTX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착공을 앞두고 최적의 예산으로 옛 터미널 부지를 사들일 수 있는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당 지역구 여당 의원들도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건 지금도 마찬가지.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혈세를 정확한 계획 없는 사업에 투입해선 안 된다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입장이 돌연 바뀐 겁니다. 반대로 해당 상임위 4명 중 3명의 여당 의원들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세 번을 자기가 부결을 해놓고 70일 지난 상황에서 지금 당장 다시 예산을 편성해라. 65억짜리 땅을 200억에 지금 당장 사라고 특혜 시비도 걸릴 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정작 터미널 부지 매입과 어떻게 활용할지의 열쇠는 터미널 부지 용도 변경 권한이 있는 울산시가 쥐고 있다는 겁니다. 뚜렷한 활용 계획이 없는 땅을 급하게 사들이는 것에 오히려 제동을 걸어야 할 의원들이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식으로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선 다음 달 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쇼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